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주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갈지 분기점이라며 방역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더 문제는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 수입니다. 275명으로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살 수 있었을 환자가 병상이 부족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40여 곳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이들 병원에 허가 병상수의 최소 1%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병상 확보 계획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민간 상급 종합병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건 처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쏟아져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폭증하자 꺼내든 카드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위중증 환자는 170명대에서 오늘 275명까지 늘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서울 4개 등 6개만 남아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그 공공 의료 시설만 가지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민간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처한 평택 박예병원을 방문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민간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민간병원이 병상 제공에 그동안 선뜻 나서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는 정작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던 전례 때문에 정부와 민간병원 사이에 불신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상 강제 동원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쥐어짜서라도 병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의료진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 해당 병원들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잠시 뒤에는 예상되는 또 다른 의료 공백 문제를 인터뷰로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병상 확보 계획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에 상급 종합병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늘렸던 삼성서울병원은 9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6개 병상을 운영하던 서울 아산병원은 27개까지 확보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상 코로나19 중증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다른 질병 중환자의 4배 이상 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20개를 만들면 기존 중환자 병상 80개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환자의 30%가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5곳, 이른바 빅5에 몰려있는 만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 환자는 초기 치료하면 중환자로 안 가면 살 수 있는데 이런 환자는 치료를 안 하면 사망을 하거든요. 일반 민간병원에 치료 못해요. 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장 어려움을 여러 차례 피력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밝혔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다른 중환자 진료와 수술을 조정해 인력을 확보해야 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00개에서 300개 병상 규모의 2차 병원에 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형 병원에선 중환자실을 임의로 줄일 수가 없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고 병원장들이 예측 가능하게 그런 정보만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참여하지 않을까요? 방역당국은 병상 대기 중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모더나 백신도 긴급 승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미 맞은 화이자에 비해서 보관 온도에 덜 민감해서요. 시골 같은 데까지 안전한 상태로 운반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인데요. 자, 이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두 가지 코로나 방패를 확보한 겁니다.
곧바로 동시다발 접종에 돌입하며 진짜 터널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서명만 거치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With FDA's authorization, this additional vaccine will soon be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by our federal partners. 이미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도 최대 30일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 병원과 지역 보건소까지 구석구석 백신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백신을 확보한 미국에선 접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The way through this challenging time is vigilance and a vaccine. 하원 의장 등 워싱턴 주요 인사들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부도 오는 21일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연말까지 4천만, 내년 2월까지 1억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We will crush this outbreak that has really terrorized us for the last 11 months. 현재 전문가들은 모더나나 화이자 모두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백신인 만큼 이 선택권이 있기보단 현지 배분 상황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E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 긴 터널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미국처럼 백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백신 확보에 계속 소극적이었고요. 유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였죠. 최소한 천만 명분, 물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만 일단 이것만이라도 내년 3월 안에 도입된다.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계약서에는 언제 도입되는지 날짜가 박혀있질 않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서면으로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도입 날짜를 못 지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2에서 3월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의 국내 도입 시기라고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식약처 사용 승인이 나고 아스트라제네카 협의가 되면 2, 3월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체결한 구매 계약서에는 구체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화상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내년 2에서 3월경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약속을 근거로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도입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물량 부족 등 업체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에서 3월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은 회의록 등 서면으로 확인받았다며 일정에 차질 없는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던 영국에선 오는 28일이나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승인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내년 2월부터 브라질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방효과가 70%대에 그치고 접종량을 줄여야 더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가 나와 미 FDA의 승인은 내년 중반이 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